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우리 오이, 첫 번째 딸 오이가 요거 이제 처음 수확할 것 같아요. 지금 오이들이 다 달렸기는 한데 하나 지금 조금 크고 있거든요. 이렇게 자라고 있고 이제 오이 하나씩 따먹게 생겼습니다. 요거 이제 저녁에 퇴근길에 따가지고 가서 먹어야 되겠어요. 저쪽에도 오늘 따도 되려나 모르겠네. 저녁까지 상황을 보고 예쁜 꽃들 또 보려고 달려왔죠. 얘 풍로초예요. 풍로초 지금 여기서 얘가 지금 여기 세포트 심어놨었는데 작년 여름에 두 개는 가고 얘 하나만 이렇게 살아가지고 제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요. 제가 얘 뿌리 키우려고 그냥 이렇게 톱은 긴 거에다 이렇게 심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여기서 지금 폭풍 성장을 하고 꽃을 엄청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아유, 하려나, 빨간 하려나도 보세요. 계속 제가 이런 아이들은 씨를 안 맺힐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꽃을 이렇게 꽃이 지면 이렇게 다 따내요. 얘는 그냥 지지대 없이 지금 있거든요. 지지대 없이 있는데 엄청 번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좀 희지부지 이렇게 지는 애들은 부지런히 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씨앗, 얘네들이 씨앗이 이렇게 맺히기 시작하면 나는 네 씨앗을 맺혀야 돼. 그래갖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소비하다 보면 얘네들이 꽃이 예쁘게 안 피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꽃 지는 아이들은 그냥 바로 이렇게 잘라주고 있습니다. 아, 좁쌀풀도 이제 머지않아 피겠네요. 요거 지난번에 진드물이 있어서 제가 다이칭을 뿌려줬더니 아주 깨끗해요. 진짜 진드물에는 다이칭이 역시 최고입니다. 아유, 요거 폼폼국화도 이제 곧 표지 같죠? 이렇게 꽃봉오리가 계속 맺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런 아이들도 이제 꽃 볼 것 같아요. 여기 루비킨 목마가래 제가 어제 싹 잘랐어요. 근데 요거 하나는 이제 자르려고요. 이게 산들야생화 그 하우스에 있었거든요. 근데도 얘가 물을 잘 준다고 해도 실내에서는 아니 그러니까 그 하우스라도 이렇게 끝이 말라요. 마르는 애들이 있어서 제가 루비키는 아예 싹 잘랐어요. 얘도 이렇게 끝이 이렇게 마르잖아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하우스도 얘네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자르면서 이 아이들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목마가래스는 여름에는 이 노지에서 키우면 얘네들이 가습되지도 않고 이렇게 꽃이 마르는 마르는 일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싹 잘라줘요. 요런 거는 좀 싱싱하죠. 요런 거 지금 얘 지난주 토요일날 심었거든요. 그래서 꽃도 지는 아이들은 이렇게 좀 많이 부는 아이들은 요거는 이제 좀 더 놔두려고. 얘가 핑크색이 참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게 요즘 나오는 종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루비킨 사는데 그분이 주셨어요. 요거 쬐끄만 아이 하나 한번 키워보라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요 가운데가 달라요. 요 아이는. 그래서 요 아이도 잘 키워가지고 조금 개체수를 좀 늘려봐야 되겠어요. 진짜 목마가렛의 변신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마른 아이들은 바싹 잘라주면 요 꽃밭에서는 이렇게 마른 애들이 없어요. 새순이 올라오면 다 꽃봉오리가 다 이렇게 싱싱하거든요. 요렇게 아주 어디 갔지? 보이세요? 이렇게 다 싱싱해요. 이렇게 다 싱싱해요. 꽃이 마른 애들이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베란다에서 키워도 아무리 물이 잘 돼도 얘가 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노지에서 크는 만큼 이렇게 새 꽃이 싱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저도 이렇게 심을 곳이 없어서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꽃을 심지만 그만큼 땅에서 자라는 꽃들이 좋기 때문에 가끔 미련을 못 버리고 이렇게 심는 건데, 진짜 목마가렛은 진짜 조금이라도 심을 공간이 있으면 심었으면 좋겠어요, 땅에다가. 아, 예쁘다. 얘는 희한해요. 갈수록 빨갛게 이렇게 펴서 색이 이렇게 바라는 게 얘 특성인 것 같아요. 이 빨간이가. 얘는 안 그래요. 이거 루비키는 그런 게 없어요. 계속 끝까지 빨갛게 유지해주거든요. 아유, 핑크색도 너무 예쁘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핑크색 삼색이 있는 거, 그것도 여기 꽃밭에 갖다 심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심어주고 여기서 여름 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청사초롱 꽃핀 거 보세요. 이거는 청사초롱. 이렇게 청사초롱입니다. 청당초롱입니다. 얘는 키가 굉장히 커요.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지지대를 해서 이렇게 놔야지 이렇게 활짝 핀 모습, 이렇게 활짝 폈어요. 완전히 얘는 꽃잎이 종이 같아요. 종이 종이 같아요. 이렇게 청사처럼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와, 대박. 이거 백두산 철동자 대박입니다. 엄청나죠? 우와, 점점 커지네요. 얘도 지지대를 해줘야 되겠네요. 아니, 대나무 끈끈이 풀꽃도 송이가 굉장히 큰데요? 크죠? 얘도 송이가 이렇게 크구나.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되게 화려하게 보이더라고요. 예쁘다. 이거 꼬리풀이잖아요. 꼬리풀도 이렇게, 보라색이 이렇게 지었어요. 먼저 피었다 지어가지고 제가 어제 저녁에 요거 싹 잘라줬어요. 이렇게 또 잘라주면 이렇게 새 꽃이 또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이제 새순이 나와서 꽃이 나와요. 얘도 이렇게 지는 아이, 이제 얘는 조금 더 봐요. 제가 몇 개 잘랐거든요. 자르면 옆에서 이렇게 곁가지에 이렇게 싹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계속 꽃을 계속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꼬리풀도 이렇게 이제 요 끝이 어느 정도 피고 나면 잘라주세요. 잘라주면 예쁜 꽃을 계속 볼 수 있답니다. 와, 리아트리스 지금 제 거의 허리까지 왔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꽃대가 이제 꽃이 여기 이제 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꽃대가 다 물리고 있어요. 어머, 가지가 세 개네. 얘는 하나 더 생겼네. 리아트리스입니다. 얘 이제 이름 찾았어요. 얘가 작년에 플룩스 미스링가드. 미스링가드라고, 요거 작년에 이제 얘하고 얘는 리틀로라거든요. 얘는 아직 꽃이 안 폈어요. 얘도 이제 조금 있으면 꽃 필 거예요. 이렇게 꽃봉오리 이제 맺히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미스링가드가 이렇게, 미스링가든인가 아무튼 저쪽에 여기 주변에 사시는 할머니가 처음에 저보고 여기다 꽃 심는다고 막 구박하셨어요. 꽃은 내 집 마당에다 심는 거지 누가 이런 데다 꽃을 심냐고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그러더니 어제 보시더니 꽃이 이쁘다고, 근데 얘가 하얀 꽃이 너무 이쁘다고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꽃 핀 거 보면 진짜 누구든지 다 싫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 엄청 예뻐해요. 할머니가 진짜 꽃 보세요. 완전히 꽃이 장난 아니에요. 얘 진짜 환상입니다. 환상. 향기는 연하게 있어요. 이제 내년, 이거 지금 플룩스 많이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예프룬에서. 그래서 저도 이번에 또 갖고 왔어요. 이거 코스모스 폴리탄. 코스모 폴리탄하고 썬라이즈 데리고 왔는데, 썬라이즈가 얘하고 빨간 애랑, 이거 빨간 후룩스거든요. 얘는 후룩스인데 얘는 이제 플룩스라고 데리고 온 거예요. 후룩스 플룩스가 좀 다르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진짜 얘 꽃이 어떻게 필지. 지금 잎을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어머, 이거 보세요. 금어초. 오빠 이렇게 심어놓으면 얘는 계속 꽃이 핀다니까. 사장님 참 고집도 엄청 세셔. 여보요, 얘는 꽃이 지었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꽃이 계속 이렇게 피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 판매를 했으면 얼마나 좋아. 이거 사는 사람들도 저렴하게 사고. 아유, 진짜
그냥 속상해요. 제가 이렇게 갖다 심었지만 그래도 이걸 하나라도 사장님 판매를 해야 되는 건데 이걸 판매를 안 하고 아유 진짜 이렇게 꽃이 피잖아요. 계속 사장님 이거 보세요. 심어놓은 꽃이 이렇게 피는데 왜 아유,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판매를 하지. 아유 진짜 진짜 예쁘죠. 지금 색대로 색깔별로 제가 다 심어봤거든요. 이렇게 약간 오렌지, 요거는 핑크, 요거는 빨강, 요거는 아주 진한 와인 색깔, 완전 노란색, 또 흰색, 나머지는 무슨 색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심었는데 금호초는 진짜 다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금호초 너무 예쁘죠. 얘가 제일 많이 폈어요. 진짜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이거 보세요. 이거 풍차 대모로. 얘는 하얀색이고, 아 얘는 보라색이네요. 두 가지 가져와서 심었거든요. 얘도 이제 싹 이렇게 지는 애들은 또 잘라주면 또 이렇게 큰답니다. 이렇게 지는 거는 부지런히 잘라주세요. 뭐 씨앗을 받을 필요 없잖아요. 뭐 씨앗을 받아요. 그냥 그건 예쁘게 보세요. 이렇게 얘네들은 가격도 착하니까 해마다 또 구입해서 또 심으면 돼요. 이게 백두산 풍로초인지 애기 지손인지 저지간 엄청납니다. 아주 보라보라하고. 이야 진짜 이거 청아지손. 아 기린초 그냥 좋아요. 꽃 보고 있으면. 얘는 독일 해바라기. 얘도 계속 잘라주니까 계속 올라오고. 예뻐요 진짜. 춘절구 대머루 예쁘죠? 요거 원평소국인데 지금 제가 이걸 화분에다 심으려고 하다가 그냥 여기 땅에다 심었거든요. 얘도 이제 꽃이 와 얘 이제 점점 몸이 커지고 있어요. 몸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얘 어떻게 하면 좋아. 얘를 진짜 얘는 화분에다 심어줄까 그냥 여기다 넣어둘까. 원평소국도 예쁘게 피고 있고 얘는 계속 펴요. 매발톱 어떻게 하면 좋아. 계속 꽃이 펴요. 이렇게 에린지움이 점점 형광빛이 돌고 있어요. 근데 얘가 되게 따가워요. 얘도 지지도 해줘야 되겠네. 쓰러지고 있네. 얘가 뭔가 했더니 얘가 아마 하늘바라기 같아요. 하늘바라기. 제가 가서 보니까 이 잎이 하늘바라기 같은 느낌이 나요. 이제 꽃 피면 알겠죠 이거? 이게 잎이 자주색이에요. 잎 자주색인데 얘가 하늘바라기 같아요. 요거 은숙도 이제 여기서 탄력을 받은 것 같아요. 얘도 그렇고 얘도 토플. 이파리가 보면 잎이 보면 이렇게 톱처럼 생겨서 얘는 이름이 토플이잖아요. 얘 노란색 얘 토플도 오 얘도 몸이 엄청 커졌어요. 몸도 커지고 우와 막 번져요. 그리고 꽃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대로 활착을 잘 한 것 같아요. 아 얘네들이 이제 얘네들 뿌리 씨앗으로 발화돼서 나온 요 다알리아 얘네들 여기다 옮겨 심었거든요. 비 오는 날 심어서 아무래도 건강하네요. 요거는 노란색 다알리아일 것 같아요. 이것도 은하 언니가 보내준 건데 요 극은 보내줘서 심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 노란 빛이 피는 거 되는 거 보니까 노란색일 듯합니다. 와 여기는 완전히 여기는 다알리아 밭이에요 지금. 얘는 아마 미니종일 것 같은데 얘도 왜 노란색을 띠지? 작년에 예쁘게 키웠던 걔네들은 지금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건지. 여기도 지금 하나가 나오고 있고 여기 지금 구근이 몇 개 심어놨는데 안 나와서 제가 여기 씨앗 발아한 애들을 여기다 심었거든요. 우리지 이제 저 하얀 후룩스 때문에 저 하얀 후룩스 때문에 조금 존재감을 조금 상실했답니다. 예, 다알리아. 그래도 여전히 멀리서 보면 이 빨간 거랑 하얀 게 아주 존재감이 대단합니다. 카네이션 진짜 예쁘죠? 이거 카네이션 제가 여태 몰랐어요. 키우면서 얘네들이 가짜 꽃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송이가 다 있어도 이렇게 꽃송이가 다 있어도 얘네들이 이렇게 빈 아이들이 있어요. 가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조금 속이 있는 애들은 이렇게 느낌으로 알잖아요. 근데 속이 빈 아이들은
뭔지 모르게 속이 비어서 딱 그냥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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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런 아이들은 바로 따줘야 돼요. 요런 걸 따줘야 진짜 베개들이 꽃이 피더라고요. 여보세요, 카네이션 계속 꽃 피는 거. 그래서 모르고 그냥 다 놔두고 다 꽃 피는 줄 알고 그러는데 아니더라고요. 요런 아이들, 이렇게 빈 아이들이에요. 얘는 거의 다 빈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다 잘라주면 이제 새 꽃이 미련 없이 이렇게 따줘야 돼요. 여기 보면 진짜는 이렇게 딱딱해요. 진짜 베개는 이렇게 딱딱한데 가짜들은 얼른 잘라줘야 돼요. 잘라줘야 얘네들이 꽃이 핀답니다. 여기도 지금 어제 잘라줬는데 여기 또 있잖아요. 여기도 가짜, 여기도 가짜. 이런 애들은 부지런히 따줘야 얘네들이 진짜 베개 꽃이 피더라고요. 아, 카네이션 너무 신기했어요. 이렇게 예쁜 카네이션 계속 보시려면 가짜 꽃을 따주세요. 아, 저는 이제 또 출근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고님들 오늘도 이렇게 예쁜 꽃들과 힐링 하시면서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지금까지 소담함 야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